얼마나 하셨어요? 사업이요? 잠깐만, 13년 12월부터 했으니까. 계속 같은 터에서 했어요? 아니요, 터를 좀 많이 언제 옮겼어요? 몇 번 옮겼어요? 요번에도 텃바람이, 동토바람이 일어났는데. 네. 네, 동토바람이 옮긴지 일어났고. 얼마 안 됐습니다. 지금 옮긴 것도 예. 동토바람이 일어났고요. 네. 이 사람 사업하는 사람은 맞아요. 네. 사업하는 사람 맞고 네. 내 영업 상업 가지고 내가 사람을 이렇게 손 아래 두고 또 사람이 들어오고 뒤에 금전이 들어오고 전형적인 사업 장사꾼은 맞습니다. 장사꾼도 맞고 한데 왜 터를 조금 보고 이렇게 조금 다니시지 그랬어요? 그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셨어요. 그러니까 그때. 옮길 수 없는 금전적으로 상황이... 안 돼서 이제. 여기 갈까, A 갈까, B 갈까 하다가 B는 또 하다 보면 동업이 돼버려서 여기는 안 되겠고.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 조금 털을 물어보시지 그랬어요. 네. 네, 어떤가요, 터가? 동터 부정이 조금 일어났고요. 네. 이거는 뭐. 그 터의 일에 부정을 조금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. 그 터 주소 아세요? 혹시? 네. 그거 한번 적어보시겠어요? 주소. 그냥 그 들어가는 숫자만 딱 적어주세요. 네. 무슨 시,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. 네. 쭉 들어가는 숫자만 한번 적어보세요. 이거일 겁니다. 점집에 가본 적 없어요? 이 문제로? 있습니다, 솔직히. 이,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. 네. 네. 터가 좋지는 않고요. 네. 동토부정제라고. 근데 이미 저희가 결정을 다 한 상태라서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가기는 갔는데. 흔히 말해서 이 터에서 터를 네. 조금 눌려주고 네. 이는 그는 뭐 굿은 아니지만 네. 무속인이 가고 뭘 안 했어요? 가진 않았어요. 그냥 뭐, 했어요. 뭘 했는데? 뭐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건 했었어요. 그걸 안 돼요.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뭐 터고사를 지내면 이렇게 터에 가서 막 이래 막 두드리고 하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 터에 가가지고 한번 터를 눌려줘야 돼요. 왜 안 좋은데요?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. 이 터에. 터라면은 터에 내 이렇게 내 터를 지켜주고 내 터를 불려주고 성주신이라든지 성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것도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맨땅에 헤딩이에요. 그러니까는 이 터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네. 내가 10개를 일을 했으면 네. 11개 12개도 안 바래요. 10개만 가셔도 되는데 6개 7개 밖에 못 가져와요. 결국은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 적자겠죠. 네. 안 좋겠죠. 그럼 이 사람이 노력할 마음이 뭐가 있겠어요? 사주 자체는 이 사람이 올해 성주운도 들어오고, 그리고 사주 자체는 내가 영업 상업 쪽으로 금전도 버는 사람인데, 털을 조금 중요시 안 하네, 이 사람은.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죠. 중요하게 생각하지만. 이제 무속인 입장에서 중요하지 네. 않게 생각한다는 말은 뭐 아무 때나 너가 보기는 말이 아니라 좀 잘 조금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 맹신해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개 이렇게 털을 이렇게 비교? 알려드리면서 우리 신랑하고 맞는 데가 어딘지 조금 봐주세요라든지 이렇게 조금 물어보시면서 조금 가시지 안 그랬어. 솔직하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재수구시라든지 운마지구시라든지 할 필요는 없어요. 운은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엄마 아까 그 동네 가면 그 점집 많잖아요. 네? 그 점집에 그 아는 선생한테 가가지고 그는 그는 비용도 얼마 안 하니까 가가지고 이터 이렇게 조금 눌려주고 이렇게 조금
두드리고 좀 해달라고 하세요. 그러면 괜찮아집니다. 뭐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됩니까? 네. 저 하는 일은 저한테 맞는지 저는 한 1년 정도 됐거든요. 네. 뭐 적을까요? 요. 뭐 하는 일? 네. 아니 이름. 이름 또 적을까요? 예. 생년월일 네. 같이. 어떤 업종이세요? 서비스업이야. 고객집에 방문하는 일이라서 제가 또 거기에다 기운을 다 남편 하는 사업에 대한 이런 기운을 여기에 부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곳에 가서 다 또 퍼주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살짝 들기도 하고. 그렇진 않습니다. 뭐 어떤가 저한테 되게 아저씨가 운이 부족하면 네. 엄마도 기운이 좋거든요. 네. 엄마도 기운이 좋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가가지고 네. 이렇게 좀 하시면 돼요. 네. 하시면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. 지금 하시는 거 계속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내가 또 새로운 거를 바꾸고 네. 뭐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엄마도 괜찮아요. 네. 엄마도 금전이 있는 사람이고 네. 솔직하게 엄마에 대한 그런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. 돈 얼마 안 되니까 네. 그거 갖고 좀 들여달라 하세요. 네. 네?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? 그거는 뭐 선생님들마다 다 틀려요. 그쵸? 다 틀리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굿이 아니다 보니까 금액이 막 크진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네. 솔직히 그는 하고 안 하고 차이 많이 납니까? 에이 차이 많이 나노. 내가 뭐 할 짓 없어 엄마 보고 뭐 엄마 뭐 돈 갖다 내 삐리라고 그래 하겠어요? 그죠. 좋으라고 하겠죠. 맞지. 예, 맞잖아요. 네. 네. 저도 맨날 이것 때문에 해도 해도. 그러니까 할 거면 엄마 네. 제대로 해라는 말이에요. 알겠습니다. 언급부정이 난데 무슨 무슨 촉해놓고 뭘 하는데요? 한 물어봅시다. 뭐 하는데요? 뭐 시험 합격기도 하니까 뭐 산에 합니까? 가서 기도해주고 뭐 이런 거. 터에서 문제가 났으면 그 터부터 가가지고 밟아주고 그 네. 터에 대해서 해야지 산에 가서 뭘 기도하는데요. 제가 그 무당을 디스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가더라도 올바르게 뭘 하나를 하더라도 10원을 더 주더라도 올바른 걸 하라는 말이에요 엄마. 어쨌든 터가 안 좋네요. 네. 어쨌든. 터가 안 좋다기보다는 네 아무것도 없다. 그냥 맨땅이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. 아 내가 이 집에서 돈 많이 벌고 나왔다. 뭐 이 집에 들어가고 뭐가 좀 형편이 나아졌다. 그랬으면 좋겠어요.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런 답답한 게 마음에. 또 어느 집은 이 집에 들어가고 내가 쫄딱 망하고 나왔다 이런 게 있잖아. 근데 이 집은 망한 것도 아니고 대박난 것도 아니고. 사실은 이 집에서 잘 돼서 나간 사람 없었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제가 그게 더 걱정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엄마가 뭐 이렇게 무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맹신하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. 이거를 조금 덕없이 여기고 흘러듣는 양반은 아니다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셔서 이거는 더 덩덩덩덩덩덩 해갖고 한번 해보고 있어. 그러면 엄마 괜찮다. 그 전에 돼요. 예. 감사합니다. 사장님!